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바탄방 도시선교센터 소식지기입니다. 6월 중순을 넘어선 이곳은 우기철로 접어들며 거의 매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개 우기가 4, 5개월 지속된다고 하니 11월까지는 자주 비가 내릴 듯합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복음의 진리를 꼭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탄방 중앙교회 청년회에서 안식일 오후마다 진행하고 있는 분교 활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바탄방 중앙교회 청년회에는 약 25명 이상의 청년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활동에 매우 열심인 그들을 위해 안식일 오후 바탄방시에서 가장 열악한 세 곳과 작은 예배소 두 곳을 정하여 오후 분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뚜어따이, 기차역 주변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판자촌, 쓰레기 처리장에서 버려진 재활용품을 분리하며 살고 있는 빈민가 톰삼람, 그리고 쌉보이와 복리앙 예배소까지 청년회에서는 팀을 나누어 이 지역들을 매 안식일 오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요일 오후가 되면 지역 도매시장을 찾아 아이들에게 나눠줄 간식거리를 구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균형진 영양분 섭취를 못하기에 주어진 예산에서 가장 건강한 먹거리로 작은 빵 한 조각과 두유, 그리고 귤 하나를 봉지봉지 나누어 담습니다. 또한 그 주에 배울 성경 이야기와 색칠 공부 복사지도 준비합니다. 대략 180명 정도의 분량을 매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선교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헌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 오후 1시 반이 되면 청년반이 모여서 어린 영혼들에게 희망의 빛을 온전히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선 트럭과 세발차, 뚝뚝에 나눠 타고 목적지로 향합니다. 저희가 방문하는 곳들 중 그나마 생활이 괜찮아 보이는 뚜어따이 마을입니다. 기찻길 옆에 위치한 이곳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작은 집에 여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고 있지요. 최근에 앞쪽에 위치한 웅덩이를 메꾸고 마을 입구를 정비하여 조금은 살기 편해졌다고 하네요. 이곳의 아이들과 분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못 먹고 못 입지만 표정은 항상 밝은 아이들입니다. 다음은 생활 여건이 조금 더 열악한 기차역 뒷동네입니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판잣대기로 집을 짓고 사는 판자촌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집들이 조금은 나아지듯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아이들의 수도 저희가 방문하고 있는 지역 중 가장 많은 곳입니다. 대개 6, 70명에서 많을 때에는 100명까지도 모이는 곳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벌써 수년째 방문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친해진 얼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안식일마다 배우는 율동과 성경 이야기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장인 톰삼람입니다. 이곳은 바탄방시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쓰레기 트럭들의 차고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차고지 주변으로 판자촌을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설 때 맡는 탁한 공기와 냄새를 통해 살기 어려운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로 오염된 물과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터전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가난함이 야속할 뿐입니다. 아이들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우리를 이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사랑을 찬양하는 율동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또한 사랑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구주 예수님,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바탄방 중앙교회 청년회는 매 안식일 구슬땀을 흘리며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불쌍한 이웃들과 나누고 계신가요? 바쁘다고, 귀찮다고, 주저하고 미루지 마시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열심히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 행동으로 이어져 주님의 오시는 날을 더 앞당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감사합니다.